갑시다. 난 너의 heart boy everyday, heart boy everyday. 불러줘, 불러줘. 난 너의 heart boy any day, heart boy any day. 형 왜 웃어요? 아니 어르신들이 예 너무 어이없이 쳐다보시는 구간을 지금 이래. 여, 왜 집에서 밥을 안 먹고 여기서 이제 이러고 있냐 이거야.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못하지. 진짜 표정이 이랬다니까 두 분 다. 아니 이걸 전골판인지 알고 샀는데 그냥 고기 구워 먹는 건가? 타이징 안 왔어. 잘못 산 것 같아. 야 이거 불고기인데 이걸 이게 다 올라갈라나? 별로 안 파였어요 이거. 그러니까 넘칠 것 같은데 이거. 그 뭐 어떻게 해서 구워 먹든지 뭐 어떻게 해서 해야지 뭐. 넘칠 것 같은데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지금 구름이 어마어마한데. 그러니까. 파라솔도 가져왔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왜? 아니라고. 아니. 왜? 썸네일 찍고 앞에 오프닝은 송이버섯 엄청 많이 찍었는데 가져온 건 지금 몇 개 안 되네요. 아니 어제 송이밥에 또 넣어먹고. 약간 비싸니까 좀 아끼는 아니라고. 경향도 좀 있긴 있죠. 약간은. 아니라니까. 아 빨리 먹고 가지 비 올라야 되는데. 아우. 야, 조리 먹는데 이 정도만 해도 불고기에 들어가는 건데. 아니, 이거 화장실에 떨어져 있던데. 너 씻고 나온 다음에. 그냥 핀 거 막 먹는 것도 막 20몇만 원, 30만 원 하더만. 그러니까 1등 있잖아. 1등이라고 이제 좋은 거, 큰 거. 예. 크고 좋은 거 상급. 예. 상급이 100만 원이 막 넘어 지금 경매가. 1kg에. 1kg에. 올해는 많이 안 나가지고 저번에 한 막 150만 사 먹는 사람들 한 150만 원도 막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올해 하여 A급이 그래. A급이 한 110만 원 정도. 지금 랍스타보다도 송이버섯이 더 비싼 거네. 비싸지. 생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거고 이게 넓적하니까 어? 이게 충분한데? 아 되네. 야 이게 넓으니까 되네. 어? 왜요? 아니 들익은 건데 이걸 왜 담으려 그래요 지금? 아 욕심 많아갖고 아까 내가 쪼 그 먹고 더 넣자니까 한 번에 넣으라 그래가지고. 야 이렇게 익지도 않지. 막 넘칠라래고. 아 고기를 좀 덜어갖고 익힌 다음에 먹어야지 뭐. 됐어. 야, 저거 나 진짜 충격인 줄 알았네. 움직이니까 이게 측정이 안 돼. 아니, 뭐 하려고 그러냐고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자, 어, 됐네. 36도 어. 이상 없는 거죠. 어. 이 바보예요. 왜 이렇게 겁이 많아요? 아니 하도 네가 장난을 치니까 겁이 많은 게 아니구만. 이게 씨, 너 내가 이제 저런 거 사가지고 내가 다 한다 이제. 이제 정말 먹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쫄았네 쫄았어. 형이 지금 체온계에 쫄았잖아요. 아니 국물이 많이 쫄았다고. 맛있겠다. 네. 송이 건져 먹어 큰 거. 네. 이게 돼지갈비가 아니라 한우갈비죠? 갈비가 아니고 소불고기. 소불고기. 어. 소불고기 부모님이 해주신 거예요. 송이 먹는다고. 와. 맛있을 수밖에 없지. 야, 송이 많이 먹어. 자. 네. 우리 먹기 충분하네, 송이 이 정도면. 전기가 안 나오니까 약간 민망했죠. 어, 나 저거 진짜 그건 줄 알았어. 아, 하도 장난을 치니까. 그, 뭐야, 저거. 줄자 갖다도 장난을 치네. 나 주머니에서 갑자기 그게 나오니까
아 그걸 이용했구나. 내가 분명히 그럴 줄 알고. 야 형이 진화하는 만큼 나는 또 한 번에 더 진화를 하기 때문에. 야, 맛있네. 밖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와. 이건 무슨? 아 가리비 젓갈. 그 바다가 낚시 갔을 때. 그냥 오징어 젓갈 같은데. 아니야 가리비죠. 가리비 입이 입이야 입 그게. 유명한 집이야. 야, 머리에 바르는 포마드를 보고 호랑이 기름 발에 바르는 거라고 하지를 않나. 야. 포마드 기름을 말라본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 포마드라고 네가... 영어로 적혔었잖아요. 영어고 뭐고. 식사 좀 하고 들어가야지. 야 노래까지 틀어놓고 가네. 아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이지. 젓갈 맛있지? 네. 확실히 나도 유튜버긴 유튜버인가 봐요. 이거 체온계로 분량 나오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먹고 있으면서 뭘 안 먹어도 배가 부르네.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해서. 야, 먹고 있네.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건 안 먹었을 때지. 아, 형 살 뺀다고 몇 킬로 뺄 거예요? 10킬로. 10킬로. 제가 알기로는 지금 95킬로 정도 나가죠. 아니다. 90킬로 나가잖아요. 지금. 아니야. 그러면요. 90, 한 5kg, 6kg 와라. 하늘에 맹세코요? 어. 진짜로. 저번에 쟀을 때가 98kg? 예. 85kg까지 뺀다라는 거죠. 어차피 살도 빼야 되고, 너무 무리해서 빼면 안 된대. 예. 살을 못 빼면 구독자 30명에게 회를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85kg까지 못 빼면. 와, 오케이, 오케이. 얼마 만에? 두 달. 에이, 두 달이면. 10월 마지막 날까지. 그럼 한 달이잖아. 누굴 밥으로 하나? 아까 밥으라며요. 뭐가? 이거 채운게 그거 만약에 아무것도 아니면 밥으로 그랬잖아요. 고기나 먹어. 그러면 10월 며칠까지? 아니다. 11월 11일 빼빼로 데이. 계산하기 편하게 11월 11일 빼빼로 데이까지 85kg까지 맞출 거예요. 오케이. 그거 못 맞추면 구독자 30명에게 가장 회수산. 그 사람들이 뭐 쏘가리 회를 시키든 뭐 아무거나 시켜도 다 주는 걸로. 오케이 오케이 좋아. 근데 그럴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다이어트 4개 해갖고 못 뺀 적이 없었거든. 그래도 11월 10일까지 85kg까지. 아, 80kg 때 내가 빼본 적이 언젠지 기억도 안 나는데. 부드러울 거야 이거는. 네, 확실히 송이가 일반 뭐 마트에서 그냥 먹는 버섯이 아니라 에이 막 엄청 새송이... 쫄깃쫄깃하고 향이 올라오니까 확실히 맛있네. 고기 완전 아니라. 와, 기운다. 빨리 먹어. 이미 저기는 지금 오는 것 같은데. 저쪽은 오네. 맞죠? 이 산간 지역이니까 저기는 이미 뿌렸잖아요 지금. 막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 안까지 빨리 먹어보도록 하자고. 아 떨어진다. 자 우산 있어. 카메라에는 좀 안 잡힐 건데. 와. 안 되겠다. 우산이라도 펴야 돼. 우와, 많이 떨어지는데? 자, 아. 지금 또 최악의 상황이네요. 비가 와가지고. 아, 아하.
왜? 자, 이상으로 미키향수 TV 송이버섯 한우 불고기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꼭 지켜주세요. 아, 예. 와후. 와후. 안녕하세요. 미키한테 조카 예예예예언이에요. 예, 저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